그때 싹 보고 그냥 그 뻔한 것 주세요. 네? 주세요.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새로 돋아나네 오 나의 사랑 불벌레. 그럼요, 이제 아직 앨범 발매가 되기 전인데 지금 이 노래가 미리 공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진 선생님의 곡인 오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면서 또 그 뭔가 가슴 아픈 또 가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물어볼 줄 몰랐는데 그만 찍어요. 네. 제 집에 관절. 김치형 관절. 되게 태극기 보이시죠? 여기 태극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서 스타의 삶이 이렇게 애국심을 느껴요. TV 예술 무대에 녹화를 하러 왔죠. 가세요. 카메라를 저로 보내세요. 그럼 관제에서 일어나.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제 드디어 신곡 두 곡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미 일찍 와주셨는데 추운데도 괜히 더 긴장되네요. 스페셜 게스트 피아니스트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호흡을 맞출 낙엽과 오사람 재현이 형님은 항상 저희를 이제 자주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두 개 다 최고의 팀. 피아노 쳐주시고 이미 했어요. 아 했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들켰다. 들켰어. 눈 마주쳤어.
그게 이제 우리 TV 예술 무대 부른 그, 그 무대 말인가? 그래, 잘 진행시켰지? 기획은 TV 예술 무대가 반갑습니다. 이곳은 촬영 현장입니다. TV 예술 무대 촬영 현장입니다.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타이틀곡 낙엽과 오사랑 그리고 뭐 다채로운 곡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이죠. 사실 뭐 저는 그냥 이브라운드를 입어가지고 좀 블랙하게 벌이 있죠. 아닌가? 벌들이 많죠 가을에. 아닌가? 살찌는 계절 아닙니까? 그런 걸 의미하기 위해 또 꿀 먹으면 살찌니까. 꿀 좋아하죠. 꿀보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요게 이게 선공개잖아요. 선공개가 되는 의미만큼 좀 뭔가 피아노로 재원이 형님과 함께 하면은 또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네, 오사랑은 저번에 열린 음악회에서도 들으셔가지고 네,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눈처럼 소리 없이 흘러갔네. 네. 네.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추운 날씨 이렇게 매일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격려해주시고 힘써주시고 항상 저희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절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라프앤품에서 항상 건강하게 함께하길 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가 그거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회의 시작할까요? 자, 오늘 일정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죠, 여기? 거참,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 뚜이면서 이 너무 그거다 맞지? 나 옛날부터 이런데 좀 입고 싶었어. 아 여기 좋네. 어제 완도 공연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진짜 추웠는데 어제도 진짜 그 멀리에서 하루 종일 라이브들 기다렸어.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추웠게 기다리는 거. 고이 무슨 지금 코트까지 입고. 새로운 가곡을 저 이제 드디어 부르고 옷도 지금 새로운 옷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새로운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한껏 또 매일매일 지금 사이즈를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오늘 이렇게 옷에 딱 맞는 아주 아 나 밥 먹어서 앞으로 못하겠다. 도시락을 먹었는데 제가 요즘 춥다 보니까 입이 터져가지고 청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약간 살찌는 계절이에요. 다이어트 유진하고 있는데 수영을 못 가니까 요즘 입이 너무 터졌어. 입이 너무 터져가지고 나 너무너무 먹어요. 어쩔 수 없지. 빨리 선우 여군님 보러 가야 되나? 오늘 선우 여군님 선우 여군님이 이러면서 저희 오늘 라포의 뭐 처음에 두 곡은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이랑 수록곡을 부를 예정이에요. 낙엽, 오사랑.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두 곡은 이제 밴드 선생님들이랑 같이 세뇨리따랑 기도를 부를 예정입니다. 오사랑은 저희가 다른 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렸는데 이 타이틀곡은 처음이에요. 게다가 이 TV 예술 무대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피아노 버전. 피아니스트 문재원 형님이랑 같이 하는 피아노 버전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쵸? MBC
TV 예술 무대가 지금 독점했어요. 지금. 또 추위에 기다리셨던 우리 라뷰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라뷰들은 또 그 응원에 힘 받아서 오늘 아주 멋지게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뭐 매일 서니까 뭐 따로 한마디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믿고 가는 거죠. 인형. 이렇게 해봐요. 이게 나요? 이게 낫대요. 깔끔하대요. 좀 업무가 많아가지고 바쁘네요. 아 오늘 이제 어벤져스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벤져스 모여가지고 이제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평화와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아름다운 한국 가곡이 또 이게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사항입니다. 것이 왔다. 이제 기존 가곡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가곡이고 타이틀곡을 오늘 처음 선보이기 때문에 반응은 일단 뭐 불러봐야 알 것 같고 그냥 설렙니다. 아 오늘 그 문재원 피아니스트 우리 재원이 형과 함께 하는데 항상 중요한 시점에 재원이 형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또 뭐 믿고 듣는 피아니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빨리 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가시죠. 문재원! 문재원 고객님! 재원이 형이 지금 튄 것 같습니다. 문재원 고객님 인터뷰 들어갑니다. 일단 앉으시고 이제 청문회 게스트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얘기 좀 전화해 주시죠. 기회 경기. 네 오늘 주최원 1일 앵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포엠과 함께 신곡 두 곡을 연주를 하게 됐는데 네. 오늘 또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렇게 매번 저를 불러주셔서 라포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이렇게 이제 콜라보도 해보고 연주를 해봤지만 이 라포엠이랑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팀 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랑 호흡을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되게 즐겁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다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냥 항상 너무 즐겁게 일은 아니고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연주하는 이 가곡 두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낙엽과 오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우선 사실 제가 낙엽은 같이 녹음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연주를 해오면서 타이틀 곡이길만하다. 라는 마음이 싶었어요. 되게. 감미롭고 되게 지금 딱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사랑은 살짝 봄 느낌은 나지만 나의 사랑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내 사랑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둘이 잘 어울리는 곡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사랑은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또 NG? 네. 어차피 다 살릴 겁니다. 네. 아 예. 아 좋습니다. 또 뭐 추가 인터뷰 뭐 있습니까? 얼마 만에 라포엠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녹음 빼고요. 녹음 빼고. 그건 너무 최근이었으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예술의 전당. 맞아. 토월 어디였죠? 그 토월 맞아요. 토월 극장. 네. CJ 토월 웨이트. 네, 맞아요. 그때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구나. 거의 1년이네요. 거의 1년. 딱, 이만 겨울 딱 추워질 때쯤. 맞아요. 가을 겨울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맞춰 자주 불러주세요. 제가 한 번씩 한 곡이라도 괜찮으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문재원 씨의 또 이 팬분들도 있잖아요. 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항상 이렇게 옆에서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항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실 때 항상 안전 항상 조심하시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라뷰들에게도. 이게 왜냐면 라뷰분들이 우리 네. 문재원 피아니스트님과 함께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네. 정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라포엠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라포엠과 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항상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연 끝나고서나 언제 이렇게 지나갈 때 인사드리면 저 너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TV 예술 무대에서 함께 콜라보하고 하는 우리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문회 합격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신곡 발표 연주 청문회였습니다. 10월 26일인데 근데 이게 방송 이게 언제 나가죠? 이미 나왔겠네요. 아, 이미 뭐 나왔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오사랑 같이 또 해주시고 앨범 참여할 때 그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포엠! 문재원! 화이팅! 전 계속해요? 아, 퇴근해야죠. 무대는 당연히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추우면 자꾸 코에서 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뭐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난감합니다.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저 원래 여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오면 사실 아직 겨울이 아닌데 벌써 이제 패딩을 입을 정도로 추운 날씨. 그리고 또 그 스태프분들이 아니 아침 일찍부터 팬들이 와서 기다려 주셨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고맙기도 한데 아 좀 너무 좀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무 그렇게 일찍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희 보는 것도 보는 건데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공연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나 한번 보여줘. 오케이. 리본 줄무늬 리본 줄무늬 예쁘네요. 물어볼게요. 네, 리허설은 무사히 잘 끝낸 것 같고 이제 본무대 때 집중 잘해서 뭔가 신곡을 처음 발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오늘은 또 타이틀곡 이어서 좀 잘 준비를 해봐야죠. 사실 이제 낙엽이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 프로케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피아노 반주로만 이렇게 또 곡을 들려드리게 됐는데 정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두 버전 다 찾아서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걔는 오케만의 또 매력 그리고 또 피아노와의 또 사중창의 그 또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간만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 무대는 기도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커버한 세뇨리타라는 곡을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두 곡은 또 특별히 밴드 버전으로 준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또 야외잖아요. 사실 그게 좀 걱정이고 원래 이런 날 이렇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이제 밤 되면 지금 이제 약간 초겨울 날씨로 지금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서 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따뜻하게 잘 입고 또 공연이 또 길기 때문에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그 한 자리에 2시간 가까이를 있으면 굉장히 춥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기 건강을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또 감기가 유행이랍니다. 첫눈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you. 인사하고 뭐 이제 우리 부른 노래 신곡 소개하고 공연 또 얘기하고 그러고 뒤에 이제 정리 좀 되고 그러면 이제 밴드 준비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다음 스테이지는 밴드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였습니다. 아~ 두 곡을 또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은 앨범 발매 후지만 또 저희는 이제 앨범 발매 전에 이렇게 또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낙엽 좋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또 특별하게 피아노와 함께 이제 또 호흡을 맞춰봤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 음원은 또 오케스트라로 또 돼 있으니까 또 두 버전 다 이렇게 좀 듣고 싶으실 때마다 좀 마음 끌리는 대로 이 버전 음원이 없지 않아요? 네? 이번은 피아노 버전 음원이 없죠? 아, 이 TV에 뜬 이제 올라가니까 어, 네, 이제 인터넷에 뜹니다. 라프임 치면 인터넷? 네 인터넷 인터넷 치면 뜨니까 나오면 네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오사랑도 너무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사랑 네 그 다음에 또 네 곡이 더 있습니다. 네 네 곡이 더 있죠? 네 쳐서 미별 동화 그대 달려오라 컴온 예 곡이 있으니까 네 곡 전부 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네 곡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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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반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곡입니다. 네, 또 TV 예술 무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또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라프님 잘 챙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라프임이었습니다. 태극.